매년 돌아오는 홍수 매기. 그렇죠. 이제 이거 올해... 왜 하는 거예요? 1년에 애군을 막는다고 하지 보면 1년에 나쁜 애군. 나쁜 걸 많이 봐줘야지 사고 나는 것도 많이 봐줘야 되겠지만 이런 걸 좀 막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보면. 근데 홍수맥이라고 해서 액맥이라고 이게 다 막아지는 건 아니네. 나쁜 걸 1년에 큰 운을 봐서 언제가 나쁘고 언제가 좋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보고 아 언제쯤이면 사람이 나쁜 게 있으니까 몇 월 달은 조심해야 되고 몇 월 달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고 속옷 갖다가 1년에 애군을 막는다고 그래 보면 자기 속옷 갖다가 1년에 뭐 12달을 막아서 내년 또 공달도 있어서 음력 2월 달이 공달이라 13달을 막아야지. 그걸 막고 나면 조금 큰 것을 작게 막고 나야지 그래 좋은 것 같아 보면. 1년에 애군을 막고 시작해야지 사고나 집안의 우환이나 가족들의 나쁜 거 집안의 상문이든 막고 넘어가야 좋다고 생각하니까 꼭 이거는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1년에 정월 대보름 전까지 열나흘 안에 그 안에 이제 다 풀어놔야 돼 보면. 그래야지 1년에 애군을 막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어디 가셔서 단골집 있으면 거기 가서 하시고 하면 나쁜 거 막고 시작하면 좋죠.